안녕하세요. 저는 41세로 비영리 단체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이직을 준비하게 된 윤승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전기 안전관리자로 일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전기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비전공자로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막막했는데 배우라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짧은 시간 4개월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해서 매우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기안전관리공사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전기기술인협회에서 10년 넘게 일해왔던 친구의 조언이 있었고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후배의 조언이 동일하게 주어져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도 하고 앞으로 전기기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괜찮은 직종이라고 저도 판단이 서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은 대체적으로 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그리고 전기기기는 제 생각에는 쉬웠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회로이론하고 제어공학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 기출에 비해서 좀 어려웠고 점수도 실제로 낮았습니다. 실기시험은 이전 기출에 비해서 조금은 쉬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 조건들이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 문제에 실수를 해서 비교적 점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전 기출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자세히 읽지 제가 않아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놓치는 문제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점수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조심히 유의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강의가 뒷받침되어 있었고 확실히 알 때까지 반복학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해해가는 범위를 넓혀가는 공부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에 이해하려다가 어려워서 중도 하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부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기는 이론 교재를 3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하고 두세 번째는 모르는 부분만 강의를 듣고 나머지 부분은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가는 단계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형태로 된 기출문제집을 추가로 구입해서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실기도 이론 파트를 2번 공부했고 또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문제나 암기가 필요한 사항들을 노트에 정리해서 반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오답 노트인데 이 노트 한 권을 다 정리했습니다. 틀린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노트에다 정리했고 또 반복할 때마다 제가 다시금 틀리거나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체크를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다시금 공부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저는 윤성만 교수님의 강의가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고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쉬웠고 시간 절약도 되어서 매우 수업을 듣는데 좋았습니다. 최한호 교수님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도전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하였지만 공부를 시작할 때 기대가 있기에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조금 공부에는 열의가 식어져 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과감히 어려운 부분을 내려놓고
쉬운 파트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공부를 이어가면서 공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우라고를 통해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